지진이라고 전했는데요. LA 소방당국은 구급차와 헬기 등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규모 6.4의 강진이 있었고요.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천에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A 일대는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구레고리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해마다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구레고리가 슬슬 움직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에 전해드린 인기 검색어였습니다.